여객기 바닥에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과 식기, 종이컵 등이 엎어져 있습니다. 천장 등 여객기 곳곳에 음료가 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K297편의 내부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해당 비행편은 오전 9시 40분쯤 고도 약 3만 피트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가 약 15초 동안 심하게 흔들리면서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모든 승객이 차질 없이 입국 절차를 밟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누리꾼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공중으로 몸이 솟구쳐 정말 위험했다며 다행히 무탈하게 난기류를 벗어났지만 정말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컵라면 서빙이 중단된 이유를 납득해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일 난기류로 국물이 쏟아지면서 발생하는 화상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노선 일반석의 컵라면 제공을 중단하고 샌드위치 등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